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일 거예요. 저는 평소와 같이 학교 뒷문에서 맞고 있었습니다. 오늘은 이 샌드백이 좀 별로네. 때리는 맛이 없는데 말이야. 이 주먹이 너무 떼서 그래. 벌써 쓰러질려고 그러네. 펀치야, 조금 진정해 줄 수 있겠어? 너무 아파서 여기 갈비뼈를 좀 잘못 맞은 것 같아. 왜? 되겠나? 안 되겠지? 당연하지! 잽잽! 우와! 아, 잽잽! 우와! 이마 이게... 아, 잠깐 펀치야, 펀치야, 잠깐만. 정말 미안한데 잠깐만 멈출 수 있겠어? 얘 안경 끼고 있잖아. 안경 끼고 때리면 살인 미수가 될 수 있어서 안경을 벗겨야 돼. 내가 벗길게. 자, 아, 맞네. 이리 와. 안경 툭, 툭, 툭. 자, 펀치야, 이제 때려버려. 그때 전 학교에서 잘 나가는 일진들 중에서도 복싱을 배웠던 일진의 샌드백이었어요. 야, 임마, 들었냐? 에, 뭔데 오늘 연애는? 에이? 하나, 오늘 돈 가져왔냐? 아? 아니 그거 이제. 야, 다음부터는 돈 가져와라, 알겠나? 짜식이, 가자. 가자. 1 아, 피키쌤 1 피투쥬! 야! 아이, 그러게, 비키라고 했잖아! 어? 아, 그러니까 왜 안 비켰어? 아, 진짜 짜증나게. 야, 뭐라 했냐 방금? 내가 니 샌드백이냐? 틈 만나면 때리고 합주야! 야, 그만하라! 뭐, 할 말 있음 하든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난리... 임마, 마, 니 괜찮나? 니 죽어, 이제! 엄마 괜찮나? 엄마 그러게 왜 쟤한테 까불어? 그러지 마. 펀치는 다른 일진 아이들도 무서워할 만큼 싸움을 잘해서 다른 애들도 찌소리 못하는 상황이었어요. 짜증나 죽겠네. 어이, 바람머리. 물 가져와라, 물. 금방 다녀올게. 빨리 다녀와라, 3초 준다. 짜증나, 그러. 3 2 1 여기 물 떠왔어. 야, 뒤에서. 3초간 지났잖아. 자, 국어 교과서 29페이지 빨랑 펴라. 그러면 내일부터는 32분당까지 예습을 하도록 하세요.
어쨌든 이 문장에 대해서 클순이가 원하던 바에 대해서 내일까지 숙지다, 알겠지? 네. 그래. 마마, 펀치야. 왜? 아니, 복싱 했잖아. 한 2년 했나? 예, 그 정도 했지. 근데 뭐 한 번 뜨자고. 내가 어떻게 내일 이기는데? 학교에서, 아니 우리 지역에서 네가 지금 제일 새끼인데 내가 어떻게 이기노? 그게 아니라 네 그거 하나. 뭘? 아니 우리 동네 10년 전에 복싱 챔피언 있었다는데 그 전설의 주먹 엄구라라는 아저씨 아마. 모르겠는데. 근데 암 두고 싶네. 전설의 주먹이라 다 허세인 것 같은데. 아 그러나 아, 난 네가 복싱에서 아는 줄 알았지. 근데 아무리 너라고 해도 못 이길 것 같은데. 뭐? 닌 지금 내가 아저씨랑 싸워도 못 이길 것 같다는 건가? 아니야 그 말이 아이가. 아 그게 아니지. 그 펀치 니는 지금 1학년인데도 3학년까지 싹 다 정리했다 아이가. 그 며칠 전에도 대학생하고 복싱 시합에서 만나서 개패고 금메달도 땄다 아이가. 알지 내 실력 왜 모를까 그걸. 아 근데 아이 그래도 그 아저씨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전설의 주먹이라는데 아무리 니라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. 장난이다 진정해라 진정. 야 가자 샌드백 가방 들러라. 아마마 주먹아 그 기분 상했나. 아 미안하다 진정해줄 수 있겠나 진정. 내가 그거 아저씨 내가 개패줄게. 개패인 다음에는 내가 전설의 주먹이다. 알겠나? 알겠다 마. 그 아저씨 있는 곳으로 안내해라. 바로 갈게가. 뭐 문제라도 있나? 아니다 문제 없지. 가자 내가 안내할게. 빨리 움직여. 가자. 아이고 엄구인가 엄지인가 그 아저씨 계셔? 어? 에? 나다 왜? 어이 아저씨 아저씨가 10년 전부터 전설의 주먹이랍서요. 근데 아 스파링 한번 하시죠. 에? 제가 이기면 그 전설의 주먹 제가 하게. 이야 패기 좋네. 근데 아저씨는 운동 안 배운다며 스파링 안 한다. 아이 저 배웠는데요 복싱. 아, 복싱 눌러 3라운드 3번 하시죠. 그 팬누나도 운동하네요. 걔도 하려고 온겨. 아 누구요? 얘요? 아 얘 그래 제 따까린데요. 그래 한번 뜨자. 아 3라운드 3번이요 아시겠죠? 3라운드? 네가 1라운드라도 버티면 내가 진 걸로 하지. 어? 지금 저 약 보시는 거예요? 늙어 가지고 아저씨. 이거로 올라와 참말 말고 있는. 시작하라 마! 간다 아저씨 가고 된다. 공격 중이었나? 우와 채 우와 들어갔다가 팍 치고 다시 나갔다. 뭐 이게 미친놈! 번지야! 괜찮나? 아,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를 괴롭혀 먹자고로 운동을 배우는 건 절대로 잘하지 못할 기다. 에이, 거기 너, 넌 내일부터 체육관으로 나오거라. 저요? 야! 그렇게 김펀치는 전 국가대표 복싱 선수인 엉구 아저씨에게 무차 미치고 말았고 전 엉구 아저씨의 권유로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.
엉구 아저씨한테 복싱을 배우는 동안 덩치도 커지고 제법 근육도 생기기 시작했어요. 일진이었던 펀치에게 복수의 한 방도 날릴 수 있었죠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